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모른다고 들레즈라는 철학자가 스피노자를 갑자기 해설하다 한숨을 푹 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. 마치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처럼.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몰라요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.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. 우리는 너무도 빨리 우리 자신을 포기해요. 그래서 우리 자신일 수 있었을 우리 자신을 만나지도 못한 채로 죽어버립니다. 나를 못 만난 채로 내가 죽는데요.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. 나는 이미 난데 내가 누구를 만나요? 그런데 나였을 나가 있는데 나를 그 나를 못 만난 채로 죽는다고. 그런데 그못 만나는 이유가 뭐냐? 바로 우리 시대 율법과 깊이 관계가 있어요. 이미 늙은 주제에 뭘, 여자인 주제에 뭘, 가난한 주제에 뭘, 장애인 주제에 뭘. 수많은 불가능성들의 율법들이 그 율법이 아니었다면 내가 만날 수 있었을 내가 있었을 텐데. 내가 시도하고 물어봄으로써 만나게 될 누군가가 있었을 텐데 그 나를 못 만나게 한다고요. 그래서 나는 나를 만나보지 못하고 죽는데요. 서글픈 일이죠. 살아있는 내가 나를 만나보지 못했다는 것은. 물론 그중에 내가 어떤 내가 진정한 내가 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. 그런 내가 있다는 게 아니라 다만 내 안에는 다른 나가 있다는 얘기예요. 뿐만 아니라 내 안에는 나를 넘어서는 나가 있다고. 인간 안에는 인간을 넘어서는 맨시 안에는 맨시를 넘어서는 위버맨시가 있다고요. 초인이라는 게 뭐가 있으니까 그걸 간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자기 극복이 인간 안에 있다고 정말. 나는 인간을 긍정한다고요. 니체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의 냉소와는 아주 다른 어떤 얘기를 한 거예요. 인간 안에는 긍정할 대목이 있다고. 나 안에는 나를 긍정할 대목이 있다는 거예요. 이상한 얘기지만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말했어요.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니체는 신앙을 포기한 사람은 아니에요. 뭘 포기했냐면 다만 어떤 신앙에 반대했냐면 나를 잃어버리는 신앙, 나를 순교시키는 신앙. 그래서 나를 포기하는 신앙에 반대했던 거예요. 정말 중요한 신앙이 있어요. 정말 중요한 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. 이 아재개그라 그래서 좀 그럴까 걱정되는데. 벙커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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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벙커원 특강.